이거 함정입니다. 제가 볼 땐 뭔가 이거 살인마 팀인 것 같습니다. 어? 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신뢰성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안 믿겨지냐? 합방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하이하이 망할롱. 응? 나이가 많은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아니 계속 나이가 많다는 거 강조하지 마라 진짜! 야 그만해 이제. 아니 기다렸어! 조금 많긴 하시죠? 예 맞아요. 조금 많긴 하...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불편한 나야. 아니 나... 됐다. 말을 못하겠네 범주 네. 오기 전에 저희 다 같이 그 나이로다가 서열장에 한번 들어가죠. 나이로 서열장에 한 사람 특이 꼰대인데. 야, 너까지 그러면 어떻게? 개꼰대인데. 아, 꼰대라니.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아니 저희가 지금 나이가 있잖아요.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잠깐만요. 살아온 인생? 야 잠깐만. 씨발 그러면 더 뜬닥대는 거 아니야? 랑이동 씨 연세가? 네. 21살이에요. 21살. 아 21. 잠깐만요. 그럼 21살 있고 22살 있고 나 24이고 이 형님은 저 더 할아버지고. 근데 뭐냐 사회자님이 진행하시기 전에 이제 막내부터 잠깐 자기 소개 한번 들어갈까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 위로 올라가세요. 여기 올라가세요. 여기 올라가서 하세요. 야 막내 몇 살이지? 막내 19살이야. 19살. 야 우리 막내 자기 소개 한번 들어볼까? 안 들어가세요. 열아홉이면 입고 다 안 나지 않았나? 뭐? 소리가 너무 작다. 뭐? 막내야 말이 잘 안 들린다. 귀가 먹었어요 귀가. 안정하세요 이제. 내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말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작다. 나 19살 땐 인사 이렇게 안 했어. 야 저 네 명이 또 똑같아. 다음. 잠깐만 22인가? 네, 22살인데요. 저희 동갑입니다. 아, 동갑입니다. 예예. 예. 어? 둘이 커플이야? 뭐야? 몰라? 나는 이때? 오! 나이만 먹었어.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22 듀오니까 같이 자기소개 같이 할까? 같이? 같이 해? 사양아 내 인사말 알지? 어, 같이 해. 그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우리 형님 심심하실 텐다. 자기소개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구나. 요! 민나콤! 민나콤왕아! 22살이다. 우리 24 듀오는 잠깐 좀 까딱 일어나가지고 하자고. 범수. 우리 잠깐 일어나가지고 시프트 한번 눌러주자. 우리 F5로 한번 봐주세요. 위에. 네. 네. 안녕하세요. 네, BJ 냄새입니다. 아! 콘텐츠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콘텐츠 사회자인 목고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와! 우선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 시청자분들께 콘텐츠에 대한 소개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스트리머분들께서는 사전에 전달드린 이미지를 화면에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콘텐츠 명은 도심 속 할인마를 찾아라입니다. 주제목은 여러분들의 분량을 사수해라. 뭐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네, 유튜브 각을 뽑아라? 예, 그럼 진행 많이 안 해보셨죠? 네, 이번에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보면 직업 소개서 있어요. 직소 소개 직업 소개서. 직소. 뭐야 이거? 직업 소개서. 직소. 아니야. 이게 직업 소개서. 다들 뒤로 가. 한 분씩 호명해 드릴게요. 금사양님. 아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사양님은 어떤 직업을 하고 싶으세요? 저요? 아 이것도 선택이에요 이거? 예, 아 저는 뭐 당연히 뭐 살인자? 아 살인자? 네. 아 그러면은 네네 이걸 드리도록 할게요. 으띠오 으띠오. 응? 이거 으띠오 으띠오. 아니야. 딱 힐러인 제 이미지와 딱 맞는 직업이네요. 아, 이 정도면 뭐 이거 예? 어때요 이거? 예? 뭐요 됐어 안해 나가. 이거 안해 아니야 이거 예.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사양님에 딱 맞는 아~ 직업. 어때요? 아 이거? 예. 진짜? 믿겠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최종? 알겠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됐어요. 이거 가져갈게요. 직업이 다 설정되었습니다. 자방을 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됐다! 여기 어디야? 뭐야 여기 어디야? 낮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봤을 때요. 아이 직업 설명서 7개의 힐킥과 구사일생 2개와 빈 지도와 촛불이 있네요.
들고 있으면 주변이 밝아진다고 하고요. 아 이렇게 우와 신기하다잉. 어? 뭐 상자 같은 게 있는데? 다.. 번.. 저기요. 이게 뭐야! 야! 싫어요? 아니 싫어요? 일단 의사 설명서부터 읽어봅시다. 직업 의사 시민. 당신은 의사입니다. 빈사생환 2개랑 힐킷 7개가 있고요. 소매너케가 가능하고요. 힐킷은 체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빈사생환은 15초 동안 체력이 1 이하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지가 않는다는 거죠? 빈사생환은? 사실 나와. 뭐야 이거. 일단은 둘러봅시다. 예, 뭐 단서를 찾아야겠죠 일단은? 단서가 어디 있을까? 일단 이 집에는 있는 상자는 다 둘러본 것 같아. 여기 하고 여기도 뭐 갈 수 있는 거 있나? 어? 단서 얻었다. 찐 단서인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 만개 사장님. 응응 뭐 뭐 찾은 거 있어요? 직업 뭐예요 직업? 단서 좀 찾긴 했는데 저 재미없는 거예요. 아 망해님. 어 뭐야 깜짝이야. 네, 아까 사연이 좀 늦게 나오던데. 어? 아. 어. 아까 사연이 늦게 나오던데 뭐 직업을 그러니까 좀 재밌는 거 가지셨나봐요. 아 저 늦게 나온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그 사회자님이 저한테 사심이 있었는지 약간 좀 장난질을 치시더라고요. 사심? 야 잠깐만 나 마크 생겼어. 사심? 그래가지고 아, 제가 좀 사심? 장난 좀 맞춰. 오 뭐야 반대서. 불 끄고 다니자. 함부로 찾지는 못할 테니까 숨어있으면은 못 찾을걸?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조심해야겠네. 2분 동안 어떻게 잘 숨어있어야겠다. 어? 안녕하세요? 어? 여보 이거 봐. 사장님 이거 있어? 응 나도 있어. 어? 이건 있어? 응 그것도 있어. 어디가? 아 재미없어. 어? 뭐야? 가는 데는 없네? 그냥 문이다. 아 숨어있자. 그래. 와, 나 숨 참고 있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와, 얘들아. 죽는 자는 말이 없다. 이거 함정입니다. 예, 말씀해보세요. 예. 야 이거 반칙 아니냐고. 제가 볼 땐 오해쿤과 봄수쿤이 이거 살인마 팀인 것 같습니다. 어? 야 너랑 나랑 살인마가 없다. 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신뢰성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안 믿겨지냐? 신뢰도 떡? 떡락했는데? 자 됐고 이제 투표 시간입니다. 투표합시다. 아니야 여기 아나 영매 오는 거 영매 영매 없어 영매 놀러 갔어요. 영매 없어 자 다들 지도 꺼내 보세요. 네 지도 꺼내서 네. 봄수님 왜 빈지도가 빈지도일까요? 제가 방금 누군가 인벤토리를 확인했는데요. 어 잠깐만 누군가는 빈지도였어요. 봄수님 왜 빈지도일까요? 건달 나도 말했어 봄수님. 제가 범수야? 네. 와. 뭐야? 와. 뭐야? 범수 뭐야? 아 뭐 어쩌라고요? 아 일단 보야 죽여요. 저 그냥 보야 죽이겠습니다. 아 죽여요. 몰라요 죽여요. 죽이라고요. 어쩌라고? 다음에 나한테 찔릴 사람. 미친! 야 싫어요! 나한테 찔릴 사람. 호랑인가봐. 과외자님 질문 있습니다. 예. 낮에 죽으면 살아나죠. 낮에 죽으면 살아나. 예. 아니요. 안 살아나요? 예. 아, 알겠습니다. 야 근데 방금 그거 뭐야? 다시 보여줘. 나 못 봤어. 이거 칼이야. 찔러줄까? 사회자님. 예. 이거 직업 아이템 보여주면 안 돼요. 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 애덕이가 대박 싸긴 했어 애덕님이. 잠시만. 여러분들의 네. 분량을 사수해라.